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인 60대, 이 은퇴 이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채널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그것들이고요. 인생 후반전에는 네 개의 받침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떡하니 받치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네 개의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네 개의 받침대 중 어느 것 하나가 삐그덕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기대와 다른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은퇴 생활에 돌입하기 이전에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는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60대 이후 행복을 다지는 50대의 금전관리 절대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Like a hell cut.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후를 떠받치는 4개의 받침대 중 많은 분들이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노후 생활자금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근전관리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1 법칙.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왜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나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놔두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한 명이 꼭쓸것 같다는 생각에 버리지를 못하죠. 내 아들, 딸이 아니라면 조금만, 한 4, 5년만 있으면 손자, 손녀라도 뭐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50대부터는 집안의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군더더기 없애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촐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주 굳게 마음 먹고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이 어딨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것들부터 일단 속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꽤 많아요. 이게 금전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생활을 간촐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동적으로 새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TV 홈쇼핑들 많이 하시죠?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충동 구매를 부르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 바로 TV 홈쇼핑입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2법칙. 50대 이후에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 50대는 가정경제 수입의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그 회사에서 보내는 기간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기일 거예요. 직급도 많이 올라갔을 테니까 말이죠. 또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그 기간과 맞물립니다.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레저 생활에 적잖이 돈이 들어가죠. 품위 유지비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골프 한번 치러 나가려면 그 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도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다시 내려가기란 좀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옹색해진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야,
지금 내 나이에 그것까지 아끼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기분이 들어요. 몸에 배어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50대의 생활 수준을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아주 고달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3법칙,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뭐, 목돈으로 받아놓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는 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좀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금을 갖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미 생활 하다 보면 꽂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좋은 브랜드 말이죠. 야,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물건 갖고 싶다는 그 강렬한 로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 그거 못 사서 마음 졸이고 기운 빠지고 뭐 그러느니 멋지게 한번 지르는 겁니다. 아이, 뭐, 그 정도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에는 성직자처럼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단한 번만 그렇게 한번 지르는 겁니다. 또 마음 박혀서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에 사치를 부려볼 수 있다면 노후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씨, 기타를 안 사주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4법칙.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2, 3년 만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보험을 깨고 언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냐면은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예요. 지인의 소개로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오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아주 힘줘 얘기한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발목을 잡히게 된 경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50대에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원금 손해 보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2, 3년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한다 그래요.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5법칙. 고가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라. 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겠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 많이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 후한 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에 VIP라고 딱 찍혀 나오면 내가 뭐 금융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뭐 우쭐해지기도 하고 신용환도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렇지 은행이 내 신용을 아는구만 뭐 응?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 돈 빼먹겠다는 속셈인 거 말이죠.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야, 이 새끼들 나를 완전히 호구로 하네. 내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나? 이렇게 먼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없다면 우리의 충동구매도 많이 줄어들겠죠.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보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뭐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나가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허투루 돈을 쓰는 그런 충동 구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준다네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50대 금전관리 제6법칙 마지막.
정기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부 점검 회의를 하라. 이것도 우리가 보험 상품 그냥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겠습니다. 은퇴 후할일 없어진 남편이 아내의 가계부를 들춰보면서 잔소리가 시작되고, 아내는 이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지만, 그런 잘못을 찾아내고 들추는 식의 가계부 검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니케이 머니가 노후가 불안하다는 사람들과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노후 생계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의 그 여부인 것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제대로 은퇴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계산해 본 사람들은 생활자금의 그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얼마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적이나 마음의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5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계부 회의를 열어 노후 자금 계획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노후 자금 계획을 분명하게 파악해 두는 거예요.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노후 자금 계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해지고, 또 부부가 함께 어떻게 준비해 갈지, 어떻게 해결 방향이 있는지 그 방향성도 분명해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부부 사이가 꽤 좋아야겠습니다. 그죠? 여차하면 싸우기 십상인데 이거. 50대의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나요? 이번 주도 어제가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젠 걸음으로 60대 인생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